오이를 땄어요. 오늘 아침에는 오이를. 오이가 아이고 이거 좀 봐요. 포도가 그냥 포도가 엄청 열리네요. 포도가 아주 저쪽에도 포도 안에가 전부 포도예요. 포도 천재예요. 올해는 포도가 너무 그리고 금방 굵어지네요. 포도가 아이고 벌써 굵어요 이렇게. 지금 오이 좀 따다가 지금 부추도 해왔고 오이 소백이를 좀 담글까. 이건 좀 더 크라고 두고 이 큰 것은 이제 두 개만 따도 우리 가족은 시커멓겠네요. 집안에 있는 오이 가지고도 같이 않고도 이렇게 따서 음식에 만들 수 있으니까 참 감사한 일이죠. 하나님한테 감사한 일이에요. 아주 크죠. 아주 오이가 커요. 오늘 아침 또 반찬에는 부추하고 오이 또 넣어서 소백이 해서 먹으면 되겠어요. 포도도 그냥 엄청 탐스러워요.